간간히 대략 의의하는 것이 있게 되면 만약에 혹시라도 회회에서 말하는 십대가들의 주석에 대해서 혹시 그 중간에 대략 의의를 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말을 이론을 무리를 야기시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의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집중으로 또 공격을 해요. 화살처럼 곧 총구 교방하기를. 총구라는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서 아까 총구나 교구나 같은 말이죠. 인도 같은 데는 대나무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나죠. 총죽이라. 우리 한국에서는 대나무가 드문드문 나는데 막 그냥 한 무대기로 나는 것. 그와 같이 입을 모아서 여러 입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사람들이 교방하기를 모두가 다 비방하기를 폐역인과 같이 여기니요. 폐역이란 역적이라고. 옛날 2조 때도 그런 걸 했어요. 2조 때 정자, 주자, 정주, 학설 외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 않았죠. 그럴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문 난적이라고. 그 바람에 2조 때 유교가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정주 퇴율 외에는 별로 그 빛을 발하기가 어려웠죠. 사문난적이라고 했어요. 유교의 그 유교 것이 저 그것을 사문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쓰고 이 자를 쓰기도 하고 그럴 문자 사문난적. 그 저 맹자 같은데 논어 같은데 보면 사문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김치라면 김치 선비는 김사문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씨 선비는 이사문이라고 이렇게 썼죠. 그 사람한테 편지 쓸 때 그래서 사문의 난적이라고. 그러니 역적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석곡 같은 이는 다행히 한말 때 나와서 감히 주자를 비판해도 누가 비판한다고 나무랄 사람이 없잖아요. 책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또 그 의사로서 한의사로서 또 되었기 때문에 또 다행이라는 거. 상류 계급도 아니고 또 천민 계급도 아니고 중간 한의사로서 또 선말에 나와서 양반 상놈 별로 따지지 않을 때 나왔기 때문에 석곡 그분 이 선생이 주자에 대해서 감히 비판해가지고 쇄신이라는 것을 많이 써냈죠. 도너 쇄신 중용 무슨 맹자 쇄신 주자를 반박한 그 책을 써냈어요. 저 포항의 석곡 선생이라고. 이 뭐 준 뭐시죠? 규준. 예? 규준 쌍성유자. 예. 이런 쇄신 같은 걸 많이 써냈어요. 그래도 참 그때니까 했지. 옛날 그 유교가 넘어 바로 할 때 같으면 감히 그렇게 해서 사문난적이라고 빼도 못 추리게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도 모르지. 그렇게 하면 그와 같이 여기도 비방을 하기를 폐역 역적이라고 역적과 같이 여긴단 말이야. 이것은 존스방 것이 너무 오래된 그랬단 말이야. 이 회회를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익힌 것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오래가 되었단 말이야. 한 200여 년 동안 되었으니까 항물지 대정이라. 항물지 대정. 창자 남화경에 나오는 항물지 대정이란 말을 딴 거죠. 항물로 대정이라는 것은 보통 평범한 누구나 다 공통성이 있는 것을 항물 대정이라고 해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것을 항물이라고 해요. 평상적인 여러 물에 대한 큰 정이라. 사람의 심리는 거기에 대동소이하지요. 대동소이한 그러한 것을 그러한 마음 심리를 대정이라고 합니다. 항물지 대정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장자 남아경에 감산대사 해석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죠. 거기 문장에 가서 학물지 대정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 가서 보면은 감산대사 해석이 더 맞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장자 남아경에 나온 말이라요. 항상 한 평상적인 모든 물의 큰 정이다. 큰 실정이다. 장자는 항물지 대정이라는 본래의 그 이제 감산대사는 도의 본체, 도의 본체로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인 장자를 추석하는 사람은 그냥 항심과 같이 맹자의 그 항심이 유 항산자는 유 항심이라. 먹고 사는 것이 의식주 생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유 항산자는 유 항심이라. 맹자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항산이 없는 사람은 역시 항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도적질도 할 수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자 간중이도 의식족이 지 예절이라. 먹고 입고 하는 것이 의식이 풍족해야만 예절도 챙기지 먹고 살기도 어렵고 헐벗고 못 먹으면 무슨 예절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야. 의식족이 지 예절이라. 의식이 풍족해야 예절을 알 수 있다. 이 말과 같이 항산이 있는 사람은 항산이라는 자기 의식주 생활이 어느 정도 구애가 없이 자기 먹고 살맛이 되는 그 재산을 항산이라고 해요. 항산이 있는 사람은 항심이 있다. 요 항심과 같이 항물지 대정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장자 남화경에. 그러나 감산대사의 해석처럼 항물대정이라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죠. 도 본체로 했는데 여기에 진감선사의 이 항물대정이라는 것은 무슨 감산대사처럼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례라는 그 뜻이요. 평상적인 군중 심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이 능엄회회를 오래오래 익히고 숭배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감정을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서 항물대정이라고 한 거요. 평상적인 모든 무르 큰 정이다, 실정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무교기연자로다. 그러한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 없도다. 그러한 것을 뭐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을 정도라 그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말이죠. 이와 같은 지금 해가가 이미 많으듯 많고 능엄을 해석하는 그 소가들이 이미 숫자적으로 많고 효가가 이미 정했고 많은 것을 효가라고 하는 것은 능엄 회회를 쓰는 사람을 효가라고 했죠. 효가가 이미 판정을 했고 또 능엄 회회를 익히고 따르는 자들이 또 분연하니 많은 숫자가 있어가지고 떠들썩하죠. 세상을 풍미하죠. 휩쓸고 있는 것이 분연이란 말이죠. 분연하니 마땅히 다른 해석이 없어야 할 것이라. 능엄회 외에 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의당 다른 해석은 없어야 되는데 진감은 그렇지 않고 이에 지금에 이에 다시 이 해석을 하는 자는 능엄 해석을 다시 따로 이제 친해를 한 것은 반드시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맥소를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깊은 그 어떤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머리에 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면 친고 그것을 잘 밝힐 신자 펠 신자 폐지를 아니하면 어찌서
사람을 인도하여 출함케 하겠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출함이 아니라 진남이구만. 나아가 이 능엄 정맥소를 보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현시를 한다 말이죠. 현시하는데 신기해유를 한다 이거죠. 또 나누어서 네 가지로 만드니 신기해유가 네 가지네. 첫 번째는 소를 짓는 시와 종말. 정맥소를 지켜둔 처음 시작과 종말을 여러 경위를 밝히고 시종이 바로 경위입니다. 두 번째는 약차 이만이요. 감옥이에요. 대략 의심과 소홀히 여기는 교만하는 것을 거만하는 것을 대략 막음이요. 세 번째는 공과 허물을 비교하여 해석함이요. 네 번째는 시비를 대략 판단함이라. 부라고 하는 것은 해부에서 옳고 그런 것을 잘 밝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신기해유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 능엄경 해석한 이유를 밝힌 데 대해서 네 가지로 지금 말한 것이구만. 그렇죠? 네 가지로. 네 가지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제소시종부터 제소시종 다 쓸 필요 없지. 소를 짓는 치와 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는 이제 제소시종이라 정맥소를 지켜준 경위, 시와 종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말을 밝힙니다. 그래야 진감선사가 무슨 동기에서 이렇게 소를 정맥소를 지켜두었다는 것을 이걸 봄으로써 후인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유교를 업하여 그러니까 유생으로서 유교 공부를 했다. 공부하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직업 사업하듯이 유생 그 유도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일삼아서 업을 했다는 것은 유교를 공부해서 그 말이죠. 불법이 어떤 물건이 됨을 알지 못하고 불교가 뭔지를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죠. 유교에만 빠져가지고 때로는 혹 가방을 했더니 가방이란 말은 불교를 비방한 거요. 불교를 비방한 사람이 들어있죠. 천친보살은 대승법을 비방했었죠. 처음에 또 지국대사도 처음에는 불교를 굉장히 비방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지국대사 장무진 거사도 그랬고 장무진 거사도 나중에 무불론을 쓰려고 하다가 호법론을 써가지고 불교에 아주 참 대가가 되었죠. 지국대사도 처음에 불교를 배척하려고 배척하는 그런 글을 쓰려고 하다가 불문에 귀우해가지고 대선지식이 되었죠. 그렇듯이 이분도 진감선사도 불교에 대해서 비방을 가했더니 자업사 향림공이 자업사라는 자기 지도요 지도하는 지도 교수라요. 지도 교수를 자업사라고 해요. 요즘 말하면 대학교에서 대학원의 지도 교수라. 지도 교수 항림공이라는 사람이 항림공이 뭐 성은 뭔지 이름은 뭔지 그냥 항림공이라 하니까 자기들은 알고 우리 후대 사람들은 모르지. 이것까지 뭐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향림공이라는 그 은사가 절집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대학교의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은사요. 영가 저작으로서 깨우쳐 주거늘 영가집이 있죠. 영가집 같은 거, 영가 증도가 같은 거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보라고. 연가집이 참 잘 된 거예요. 굉장히 잘 되었어요. 열 가지 10편으로 되었는데 연가집이 아주 참 잘 되었지. 다나 스님은 문집 집 가운데는 연가집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연가집 참 잘 된 거이고. 문득 열애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미아가 된 그런 가출한 미아가 부모를 만난 것처럼 오래 미아가 된 몰랐던 부모를 이산가족자 부모를 만난 것처럼 그걸 아는 것과 같아서 크게 통회를 가하여 곧 출가하려고 맹서를 했으나 통회라서는 자기가 비통하게 여기고 후회를 참회를 했다면 내가 불법을 비방했는고 하고 출가를 맹서했지만은 그러나 깊이 아는 것은 잊지 못했느니라 치매 열어라.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 깊은 의미는 알지 못했다 말이오. 무하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경상에 들어가서 비원하여 경상이라는 서울 대학이죠. 대학원 같은 이 학교 상자입니다. 상사라고 할 때는 학교를 말하는 거죠. 북경대학 같은 거요. 요즘 경도란 뜻이고 이 상자는 옛날은 학교를 상사라고도 했죠. 상과 서. 경상에 들어가서 비원이라고 하는 제자원, 제자원에 거기에 한몫 끼어서 그러니까 영국 과정에 있는 그런 대학원생처럼 박사 과정을 받는 거기에 들어가서 축전을 살펴 찾아 구하다가 축전이란 서역 천축국이니까 불교 경전을 축전이라고 해요. 불교 경전을 보다가 벗을 우인이라고 하죠. 벗인 우인인 서야에 사는 곽거사가 이 해로서 주는 것을 만나서는 이 해가 능엄회해요. 능엄회해 책을 이 곽거사라는 그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능엄회해를 갖다 주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게 되어서는 마치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만이주를 여의주, 여의주가 만이주죠. 만이주를 얻는 것과 같아서 기뻐하고 경사로운 것이 한량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엄회회를 갖다 주게 되어서 그걸 바꿔보니까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의주를 캐서 얻는 수고가 없이 그냥 앉아서 여의주를 얻는 것과 같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한량 없이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항홀이 성해처가 있으나 능엄회회를 보다가 마음이 항홀해서 그걸 이제 자기가 좀 나름대로 살펴 아는 곳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참으로 모두 다 통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능엄회회 보아가지고 능엄경 전체를 다 제대로 잘 통달은 못했단 말이죠. 자기 인자 정명소를 직해된 경유에 대한 시종을 밝히는 겁니다. 그때 청탑사 절이죠. 무문사의 자하에 나아가서 무문사랑은 스님 이름이죠. 그 무문스님이라는 그 스님의 법석에 법좌의 밑에 나아가서 나아갈랬자 토론을 하며 청탑사 절에 가서 무문스님을 만나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능엄경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며 미 두루 섬공 섬공이죠. 섬자 그 당시에 스님인데 유명한 강사 스님인데 개섬 스님인지 지섬 스님인지 그건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섬공이라고 글자 한자만 따가지고 원효를 효공이라고 하죠. 원효대사를 또 거시기를 예를 들면은 누구여죠? 조론 지은 조법사를 조공이라고 하죠. 성조법사를 그와 같이 섬공 섬공 등 모든 스님의 강사에 강사를 두루 거쳤으며 사자는
버릴 사자, 전 사자, 그 자리 사자요. 강사가 강색이라요. 강하는 자리, 경을 강하는 그런 법회 모임에 가서 그 강사 스님 밑에 가서 여러 가지 보았단 말이에요. 햇빛 오를 섬자요. 이 섬자는 햇빛이 일광이 올라가는 오를 섬, 날빛 오를 섬 그래요. 날일부에 찾아야 나옵니다. 이 글자는 날일부에 찾아야 이 글자 나오지 작받침에도 안 나오고 세초에도 안 나와요. 섬자요. 섬공의 섬공 등 모든 스님의 강하는 자리에 자리를 두루 거쳤으며 겸 동참배로 같이 동참하는 겸하여 동참의 무리로 더불어 같은 도반과 더불어 서로 더불어 절충하여 절충이 나서는 토론하고 거기에 좋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하는 거죠. 맛을 얻어서 얻는 것이 더욱 깊고서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 대한 취미를 붙여가지고 능엄경에 맛이 붙었단 말이죠. 그리고 기호 위험하여 아주 좋아해서 싫어함이 없어서 이제는 능엄경에 홀딱 반했어. 이제 능엄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배수가 된 것처럼 자못 만법 유식의 뜻을 알았노라. 만법이 다 마음이라고 하는 만법 유심. 감산대사는 이러니 폐지해서 부처님은 49년 설법이 팔자에 불과하다고 표현했죠. 팔자, 여덟 글자. 불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삼계 유심, 만법 유식.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신 것이 이러한 도리를 중생에게 알리신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감사는 감산대사는 자기 문집에 이런 말씀을 했죠. 덕청 스님이니라 감산대사 호가 이 49년 설법이 삼계유심과 만법유식 이 8가지 8자를 설명하신 것이 바로 49년 설법이다. 여기서 이제 만법유심이라고 하는 그것이나 저 말을 줄이면 그냥 삼계유심을 만법유식으로도 유심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해동 속 기신론에서는 유심과 유식을 달리 말했죠. 유심이라고 할 때는 범위가 넓고 유식이라고 할 때는 범위가 좁다. 원효대사는 그렇게 비판했죠. 유식은 좁고 유심은 넓다. 기신론 그 해동소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유심은 일심이거든. 일심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일심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침진념문, 침생멸문 두 가지가 다 일심에 들어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같이 보아요. 같이 보는데 원효대사는 그걸 해동소에서 이걸 굉장히 구분했죠. 그러니까 해동소 기신론에서는 신생멸문하고 신진념문 두 가지가 일심에서 나온다고 했죠. 일심에서 두 가지로 벌어지죠. 그걸 설명할 때 신진념문과 신생멸문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아리아식을 여기서 말했잖아요. 신생멸문에서 아리아식 제8 아리아식 열애장 바로 아리아식을 생멸문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유심이라고 하는 이 유심은 신진념문과 신생멸문에 다 통하는 범위가 넓고 넓을 관자 그리고 이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이 식은 바로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이 아리아식은 생멸문에만 생멸문에 한정해서
말한 그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식은 좁다고 이렇게 말했지. 만법 주식이라고 하는 식은 그는 원효신님만 독창적으로 저렇게 이제 비판을 해서 심이라고 할 때는 범위가 넓고 식이라고 할 때는 범위가 좁다. 그것은 귀신론의 입각에서는 당연히 그 말이 맞지. 만법 유심이라고 하는 그 유심, 즉 말하면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심이기 때문에 침진념은 침생멸문, 침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니까 범위가 넓지만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식은, 유식이라고 하는 식은 생멸문에서 한정된 거기에 해당된 그 식이기 때문에 좁다고 한 거요. 맞죠? 온효대사 그 해석이. 그래서 자못 만법 유심의 종기를 알았다 말이죠. 그러나 치견이 타국하여 그러나 그 알고 보는 것이 알지자 아마 잘못됐겠지. 지혜지자보다는 알지자가 나을 건데 아마 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치견이 너무 국지밤이 많아서 치견이 좀 편고해서 해외의 주문에만 거기에 국한하고 거기에 좁은 생각으로 회회가 제일 잘된 것으로 회회만을 알고만 있었단 말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감히 유월을 하지 못했느니라. 회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능엄 회회에서 설명한 그 내용에서만 한정해서 거기만 국한해가지고 거기에 국집을 했단 말이에요. 촉자는 그게 좁을 촉자, 거기에만 한정할 촉자. 이로부터 이제 그 다음으로는 성상의 모든 경전을 다 곁으로 통하며 법성종, 법상종 모든 경장, 논장 같은 걸 모든 법성종과 법상종의 모든 경전을 곁으로 여러 가지로 방통을 곁으로 통하며 법화 입구와 하음 소초에 방광하여. 법화 입구는 법화경을 해석한 천태 지자대사의 법화 문의, 법화 현의, 법화 구해 그거죠. 천태 같으니 대가 아니오. 천태 현수 청량 규봉 또 영명 연수 참 중국 천지의 대가요. 그보다 더한 분이 별로 없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법화 입구와 하음소초. 하음소초는 바로 청량국사 해놓은 거기에 방광하여. 방광에 나와서는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걸림없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널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널리 공부하는 것이 걸림없이 공부하는 것을 방광이라고 표현했죠. 툭 터진 생각에서 하나에만 국집해가지고 하나에 고집해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보는 것은 방광이 아니지. 그건 국착이지. 국착한 마음을 떠나서 하음 소초나 법화 현이나 법화 문구나 그런 것에 두루두루 보아가지고 태수의 종을 포여하여. 태는 천태요. 수는 현수요. 현수와 천태의 그 말씀하신 학설에 아주 실컷 배가 부르도록 거기에 치를 엿자, 배부를 엿자. 천태 지자 법화종 천태 지자하고 현수 법장. 법장은 이름이죠. 감출장. 자, 현수라는 숫자 따고 천태라는 이거 태자 따가지고 태수라고 한 거예요. 태수종, 법화종, 하암종이죠. 천태종. 그 문의가 문과 의가 쌍으로 통하여 조금도 유란이 없는 것을 조악하고는. 그러니까
현수 그 글과 또한 청량 또 같이 저 천태 그런 분들의 글이 문도 주창하고 또 의미도 잘 전달해서 문의가 쌍으로 통할 청자 통한 것을 좋아하여 조금도 유란이 없고는 거기는 뭐 하나도 망설일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유란이라는 것은 좀 좋지 못한 것이 유란이죠. 난삽한 것이나 또는 뭐가 잘못된 것이 유란이죠. 평온하지 못하고 사고가 있는 게 유란이죠. 그것이 조금도 없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침광이 점개라 마음 빛이 점점 열렸습니다. 그래서 능엄회를 돌아보며 드디어 그 식견이 미비하고 식견이 그러니까 처녀 유측선사의 식견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았단 말이죠. 억설 다작하여 자기 처녀 유측이 억설로 자기 멋대로 방자함이 많아가지고 이대로의 갑법과 더불어 잘못 상사하지 아니한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이대로는 이제 여기 천태와 현수, 천태와 현수가 해석하는 그런 갑법, 그런 그 체제와는 다르단 말이죠. 이분을 이제 이대로라고 표현했죠. 이대로. 천태와 현수. 그런 분들이 경을 해석하는 그 체제하고는 사실은 효의 것은 보면은 별로 친통치 안 해요. 내가 보니까 효의는 별로 의지할 게 못돼요. 나도 해석해도 효의보다는 낮게 하겠는데. 어? 나는 지금 눈이 높아가지고 시시한 것은 아예 거들떠 보지를 안 해요. 역대 조사의 그 저술이라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을 나는 택해서 보지. 시시한 것 보면은 시간 낭비라고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나라 때 중봉 스님 같은 법문이나 원나라 때로 보면은 명나라 때는 감산 지우 연지대사 그런 분 외에는 별로 뭐 보잘 것 없고 송나라 때는 이제 대해 설두 명각 원호 같으니 그런 분들이 돼가고 기회는 다 뭐 별로 변변치 않은 분들 전능록에 나온 조사가 다 그렇게 유대하지는 않거든. 그 중에 유대한 분이 있고 또 유대하지 못한 분도 있고 탕송 팔대가라고 해도 팔대가 문장 글 가운데도 잘된 글이 있고 또좀 못된 글이 있어요. 팔대가라 해서 뭐다 거창한 것은 아니라 거기에 또 아주 능란하게 아주 참잘 써놓은 글도 있고 잘못 써놓은 글도 있어요. 그래서 능엄경에 대해서는 내가 감산대사를 그렇게 숭배해도 능엄경에서는 감산대사 그걸 별로 의지하지 않고 이 진감선사의 정력수가 더 좋다고 나는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각기 그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의 갑법과 더불어 잠옷 같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유업을 유업으로 책지하면 그러니까 유교의 그 공부하는 것은 그걸로 채찍질할 때는 뜻이 권태가 나고 이제 유교 공부하기는 실증이 난단 말이야. 마음에 실어서 그건 게으름 피우게 되고 석전을 대하면 불교 경전을 대하면 마음이 맑아져. 그건 기분이 좋고 거기에는 마음이 잘 통해서 아주 좋단 말이죠. 마음이 거기에 그냥 쏠리는 거지 불교 경전에. 그래서 마음에 심전 지정하여 마음이 천이라고 뜻이 딱 이제 안정이 되어서 정착되어서 이제는 불교 아니면은 자기가 공부할 게 없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꿈에 출가를 해가지고 극락정토에 나는 자가 달마다 항상 십여 번을 했어. 그러니까 한 달 30일 동안에 사흘 지나서 사흘 동안 출가해서 극락정토에 태난
꼴이 됐죠. 그러니까 한 달 30일에 10여 번은 꿈에 출가해가지고 정토에 나는 꿈을 많이 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출가하게 되지요. 이제. 그것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